결과를 네. 보겠습니다. 한달 하셨잖아요. 네. 한달약 드시고 지금 체중의 변화보다 체지방의 변화가 큰데요. 네. 체지방 25kg에서 19.8kg로 마이너스 5.2. 체지방 5.2kg 빠지셨어요. 그리고 근육은 늘었어요. 2kg 플러스. 대박. 체지방 5kg. 저도 그렇게 과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예.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내 몸이 버텨요. 나 힘들거든, 이렇게. 중요한 건내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거. 너무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거 저는 환자분들이 진짜 사실 뭘 먹고 사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첩도 드리고, 네, 그래서 식단 맞아요. 적어 오시고, 음식 찍어 보내세요 해도 잘안안 하셔요. 돼요. 안한 주만 하셔요. 했어요, 한 주.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 알거든요. 단백질을 먹고 살았다. 이 결과로 딱 보여줘요. 단백질을 드시고 살았네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근육량이 늘 수가 없어요. 안 늘어요. 저도 착각했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운동하면 단백질이 생기고 근육이 늘줄 알아요. 보세요, 세포잖아요. 운동을 한다고 없던 근육 세포가 생기지 않아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근육이 있어야지 이게 또 살이 잘 빠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육 역시 대사기관이기 때문에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살을 잘 빼주죠. 이렇게 일자로 가야 건강한 거예요. 어머! 와, 그래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전에는 C자였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네, 건강해지신 거죠. 원래 일자가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쪘어도 일자로 찌신 분들은 건강하게 건강해. 찌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구나. 네네네. 아니,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 네. 식욕이 실종된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진짜 밥 생각도 없고 안 그쵸. 먹어도 배도 안 그쵸. 고프고 힘들지도 안 않고 되죠. 힘들지 않고. 안 먹어서 뺀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마하고 딸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같이 설명을 다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딸은 젊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굶어서 잘 뺐어.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그래, 내가 굶어서 뺐는데 약 먹고 굶으면 더 빠지지 않겠어? 이러고 굶어서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굶어요.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내이 나이에 못 굶는다. 이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셨어요. 그두 분의 결과치를 이제 한달 뒤에 오셔서 봤더니 어머님은 체지방이 다 빠졌고 근 손실이 없고 딸은 겉보기에는 빠졌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체중 수치는 줄었죠. 근데 체성분 검사를 하니까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근육이 다 빠지고 체지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그러다가 조금 먹잖아요. 지금 안 먹으니까 그런 거지만 먹으면 그 비율 그대로 늘어서 체지방은 더 많이 늘고 근육 그렇다고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비율이 더 살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굶으면 내 네. 몸 자체 구성이나 내몸 상태가 더 살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굶으면서 살을 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먹었냐면요. 아침엔 누룽지를 좀 끓여 먹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누룽지와 계란 하나. 네, 아주 그렇게. 간편식이네요. 아주 간편식. 근데 든든해요. 네, 그리고 네. 점심을 약간 과일 위주로 먹었어요. 바나나 하나. 뭐 이렇게 요구르트 하나 진짜요? 너무 적게 드셨는데? 근데 저녁은요? 점심은 막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안 땡기고 앉아서 일하니까 그렇게 활동량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저녁은 약간 고기 위주로 탄수화물 안 먹고 탄수화물 없이 고기를 만약에 먹게 되면 반 공기? 이렇게만 먹었어요. 근데 한 끼는 과일만 먹는 식으로 해서 점심을 과일 먹든지 저녁을 저녁을 먹든지 잘하셨어요.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맞아요. 먹는 건 심플해야 돼요. 네. 바람직한 건 저녁하고 점심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과일을 저녁식으로 저녁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해독주스 아침에 먹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해독의 개념이 그걸 디톡스를 하는 이유는요. 공복 12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아침에 해독주스를 먹고 공복을 만들 수 있으세요? 12시간은? 그 힘들죠. 못하죠. 하루 종일 낮에 근무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저녁에 해독주스 먹고 밤에 자서 그동안 공복을 만들어서 내 몸에서 디톡스를 이루게 하는 게 해독주스의 목표예요. 아. 그 해독주스를 누가 그 처음 그 제안한 게 클렌이란 책. 저 밖에 있는데. 클린이란 책에 네. 보면 그 의사분이 이제 뉴욕 의사시죠? 그분이 이제 제안한 내용이 조금 유명세를 타서 해독 주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쭉 알려지게 된 건데 그 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메뉴 레시피만 메뉴 레시피만 그냥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해독 주스를 아침에 먹는다고? 우리 시장님이 그래가지고 아 안 돼 해독 주스 블로그 만들어 막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었는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독 주스는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먹고 공복 상태 12시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디톡스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러니까 과일식을 저녁에 드시고 그러면 그게 그냥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굳이 해독 주스를 안 드셔도 저녁에 과일 먹고 그렇게 하면 거의 디톡스 12시간 브레이크 그 안 먹는 시간에 공복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날 이제 클렌징이 되는 거죠. 디톡스가. 네.